여러분 짜잔! 요렇게 귀여운 도시락이 사실은 전기밥솥 취사 버튼 한 번에 가능하다면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소세지 4개 그리고 계란. 계란은 흐르는 물에 뽀득뽀득 문질러 씻어서 준비해 주세요. 먼저 소세지 2개는 영상에서처럼 칼집을 넣어서 준비하고 나머지 2개는 4등분으로 잘라서 그중 4개에는 크로바 칼집을 넣어서 준비했어요. 도시락 2개 쌀 수 있는 양 쌀 1컵을 씻어서 전기밥솥에 세팅하고요. 그리고 바로 조미료. 먼저 케찹 1큰술, 콘소메 치킨 스톡인데요. 1작은술, 카레가루 적당히 1작은술 넣었습니다. 그리고 볶음밥 할 때 편리한 냉동 야채 또는 양파, 감자, 당근, 버섯 등 야채실 냉파 하셔도 되고요. 아무튼 야채 한 줌 정도, 거기에 물 180ml 휘적휘적 해서 버터 한 숟갈 넣고 준비해둔 소세지와 계란도 올려서 참! 계란은 씻었지만 그래도 실리콘 베이킹컵에 넣었습니다. 이제 과감히 취사! 도시락에 카레, 피라프로 깔고 먼저 잘라둔 소세지, 그 위에 칼집 넣은 소세지를 둘러서 김이나 깨로 눈을 만들어주면 어흥! 귀여운 사자가 됐네요. 네잎클로바로도 꾸미고 밥과 같이 한 계란 잘 삼겼죠? 계란도 마찬가지로 눈 만들고 케첩으로 볼 찍어주니 귀여운 펭귄이 됐네요. 어떠셨나요? 완전 식구, 완전 귀엽죠? 카레 피라프 맛도 일품이랍니다. 꼭 한번 응용해 보세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